Убирай вот так. Иди. Вот так, вот так. Иди, иди. Убирай рогатулин и все убирай. Держишь? Я? Ну, молодцы, молодцы. Пошли, да? Последний момент. Молодец, молодец.지난 7월 5일 오후 1시 비행기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이날 공항에는 야생 호랑이 촬영 작가인 임순남 씨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가 기다리던 사람은 바로 세계 최고의 호랑이 사냥꾼 블라디미르 크로글로브 씨입니다. 임순남 씨의 초청으로 입국한 크로글로브 씨. 그는 왜 한국에 온 것인가? 호랑이 앞발자국은 너비가 9.5cm. 임 씨가 시베리아에서 찍은 다자란 야생 호랑이의 발자국이 10cm가량임을 감안할 때 발자국의 주인은 틀림없는 호랑이라는 게 임 씨의 결론입니다. 제가 그 산에서 본 그 발자국이 이 소식은 이미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호랑이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게 내려오더라고. 그러면 그거 나는 이제 옆에서 보고 그러니까 이게 옆으로 지나간지 이게 꽁지가 부쩍 질더라고요. 누런데다 검은 줄이 이렇게 근데 이렇게 누런데 검은 줄이 있다고요? 네. 네. 그 사람 이리 가면 시선이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래 이제 이걸 잡은 상태에서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내가 그때 당시에 이걸 꺼놓고 이래 있었어. 그대로. 그랬는데 본 상태에서 나는 이래가지고 한 30분 동안 이렇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마주치고 다리 든 상태에서 울음소리가 났고 그 당시에 그러고 나서 여기서 간 상태에 한 2분 30초 후에 저 산 날마 보이죠? 저기서 울음소리가 났어요. 12월 2일 날 휴가래가지고 이제 그 운동 삼아 관내에 엽사원 그 엽사하고 호전면 그 융국리에 뒷산에 올라갔다가 그 꽁을 잡으러 갔다가 이제 그 초지에 그 한 70m 전방에 그 호랑이가 앉아 있는 것을 네 명이 보게 됐습니다. 멸종 논란 속에서도 임순남 씨는 호랑이가 반드시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이번에 크로글로브 씨가 확인한 호랑이 발자국입니다. 평생을 호랑이 사냥에 바쳐온 크로글로브 씨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판단에 자신만만하기만 합니다. 멋진 호랑이들은 설원 속을 시속 80km로 달립니다. 위풍당당하고 신비하고 아주 산악보도 희귀한 설원의 거인 시베리아 호랑이입니다. 나라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동물들이 있는데요.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동물을 꼽는다면 단연 호랑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통일의 뿌리를 찾아보는 시간. 오늘은 우리 민족의 혼이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인 호랑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반도에 이제 한 1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에 그 타이거 로드를 설치해야 되고 그 귀를 열어주면은 우리 호랑이가 이제 건강한 피를 섞어서 이 우리나라의 대표 동물이 다시 되살아나는 일이고 우리 민족의 상징 호랑이가 백두대간을 넘나들며 다시 포효하는 그날은 언제쯤인가? 1925년 지리산을 배경으로 조선 최고의 명포수와 조선 마지막 호랑이의 사투를 그린 영화 대호가 최근 개봉했다. 호랑이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나라와도 굉장히 이렇게 밀접하면서 또 친근감 있는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기도 하지만 왠지 호랑이 그러면은 우리나라와 굉장히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한반도에 살았던 호랑이는 고려범, 호랑이 등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었는데 서울 올림픽 대회에 초대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대표팀의 유니폼에도 호랑이가 새겨져 있다. 이처럼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호랑이. 우리나라 대표 동물이 급격히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요.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 해수구제 이 명목으로 우리나라 대표 동물을 없애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17년부터 42년까지 한 100여 마리 호랑이를 잡아 죽인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해수구제 정책이라는 명목 아래 무분별한 포획이 이루어졌고 호랑이 부활을 위한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금강산으로 해서 북한으로 해서 그 우스리스크, 블라도보스톡 그쪽까지 이 길이 타이거 로드 길입니다. 근데 이제 일부 구간에 그 철책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DMZ 일부 구간을 열어줘가지고 북한 호랑이, 러시아 호랑이와 같은 그 혈통을 이어가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과거 전라도, 경상도 백두산을 넘나들며 포효했던 호랑이들이 지금은 DMZ 철책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 우리는 지금 대표 동물이 호랑이인데 호랑이를 까맣게 잊어버린 게 우리 민족의 이 긍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경상도에서 시베리아까지 광활한 대지를 넘나들며 포효했던 한반도 호랑이. 호랑이는 우리 민족의 혼이자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동물임을, 한반도의 호랑이 포효 소리가 반드시 다시 울려 퍼져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반으로 되면은 이 발톱이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영역 표시하고도 아직 뭐가 직성이 안 물려가지고 조금 힘이 있는 듯한. 가장 잘 표현한 조선 최고의 작품이다. 조선 호랑이의 뭐 기운 얘기하니까 괜히 막 주먹을 불고 움직이게 되는데. 턱은 강하고 송곳니는 굵고도 날카롭다. 한번 물어뜨는 것만으로도 먹잇감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놓을 수 있다. 웬만한 짐승은 번개불처럼 형형한 그 눈빛만 봐도 저항할 의지를 잃어버린다. 혀는 강철로 만든 솔빛 같다. 억센 돌기가 나 있어 핥기만 하면 짐승의 살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힘이 있다. 귀는 작다. 하나 꼿꼿하게 서 있던 귀가 뒤통수 쪽으로 납작 붙으면 그것이 곧 공격 신호다. 공격의 주무기는 앞발. 단 일격의 황소의 등뼈를 으스러뜨릴 만큼 위력 있는 앞발에는 공격하는 그 순간 10cm나 되는 크고 날카로운 발톱이 튀어나온다. 황갈색 바탕에 24개의 검은 줄무늬가 화려한 근육질의 몸. 그 몸집은 소만큼 크다. 어깨 높이 1m, 머리에서 꼬리까지 몸길이 평균 3m. 이 아름답고도 거대한 맹수가 시베리아종 호랑이다. 아시아에 있는 8개 종의 호랑이 가운데서도 가장 크고 힘이 센 호랑이 종. 바로 한국 호랑이의 모습인 것이다.
한국 호랑이 보호를 위해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호랑이보호협회 임순남 회장님을 모시고 한국호랑이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께서는 우리나라 야생 호랑이 보호를 위해 20년 넘게 활동해 오셨는데요. 백수의 왕 호랑이, 어떤 동물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나라 호랑이는 이제 전 세계에는 8개 아종이 있고, 그렇지만 수마터 호랑이가 이제 멸종됐다고 그러는데, 몇 년 전에 그게 찍혔어요. 그렇게 멸종이라는 게 될 수가 없고요. 언젠가는 그 나타난 호랑이고, 우리나라 이 고려범도 러시아에 있는 그 시베리아 호랑이과의 같은 종류인데, 그게 우리가 연구를 안 해서 시베리아 호랑이 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호랑이입니다. 그것도 그 우리나라 호랑이는 어디까정 이 분포돼 있냐면은 러시아에 있는 블라드보스토크, 하바르스크, 그리고 중국의 훈춘. 이쪽이 이제 우리 영토였었어요. 과거에는 훈춘 쪽이 우리 만주 땅이고 블라드보스토크 하바르스 쪽이 이 발해 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연구 이 용맹스러운 우리 호랑이를 연구를 안 해서 제가 1995년도서부터 이제 러시아에 들어와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우리나라 영토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호랑이가 이제 거기에 고려인들이 살고 있고 고려 인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고려인들이 살면서 그 고려범이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연구가 없어서 우리 명명이 지금 없는 거를 제가 고려범이라고 이렇게 명을 해놨습니다. 예, 이 고려범의 특징은요, 황갈색 바탕에 24개의 줄무늬에다가 이 정수리에 임금 왕자가 돼 있고 뒤에 이 등 뒤에는 대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왕이라고 이렇게 커다란 그 자기 이름을 가지고 다니는 호랑이죠. 이 배는 은갈색 바탕으로 그 흰 눈에 이렇게 두르너 있으면 그 은폐은폐를 잘하고 또 등에 누런 거는 낙엽 색깔하고 똑같고 이 줄무늬는 나무 그림자하고 똑같아서 어디에 갔든지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은폐은폐를 잘하고 우리나라 호랑이와 이 남방계 호랑이 그 특징은 어떻게 틀리냐면은요, 남방계 호랑이는 털이 짧습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 이 고려범은 이 북방계 쪽이라 털이 길고 우아하고 성품은 뭐 강인한 그 은근과 끈기 이런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려범이라는 명칭이 참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런데 회장님은 처음부터 호랑이를 연구하셨던 건 아니라고요? 예, 저는 원래 그 극장에서 대한뉴스라고 하죠. 옛날에 보면 그 문화공보부 국립영화제 접수에 카메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 방송국에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었는데 시베리아 호랑이 이거를 찍으러 러시아를 가가지고 그 호랑이를 연구한 게 지금 20년간 같이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려범을 이제 연구하게 된 거는 이제 러시아 지역에 가서 한 95년도부터 계속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과 같이 추적법, 발자국, 호랑이 새끼 생태, 뭐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해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돌아왔는데 모 방송국에서 강원도 쪽에 그 호랑이를 목격하고 그 발자국이 있으니 그것 좀 가서 좀 확인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무슨 호랑이가 있냐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강원도 산에 갔더니 아, 이 사람이 어디서 봤냐 그랬더니 여기서 보고 저 70m 전방에서 크르릉크르릉거려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자기가 뭐 나무대기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더니 이제 잠깐 피우는 바람에 자기가 내려오면서 거기 가면은 발자국이 있다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맞아요. 그 발자국이.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호랑이가 우리나라에도 있는가 해가지고 저도 아주 의아심 가지고 그러면 이 발자국을 1년에 한 두 번이나 세 번을 지나가니까 11월 달서부터 12월까지 2월 달까지 눈이 계곡에는 있으니까 한 번 더 지나갈 것이니까 내가 이제 거기서 조사를 한 다음에 한 번 더 나타나면 그때 이 발표를 하자 그래가지고 영하 25도입니다. 그 강원도 산에 거기서 이제 뭐 얼음을 깨서 밥을 해 먹으면서 매일같이 그 산을 넘는데 하루예요. 그래서 점심은 이제 그 정상에서 먹고 내려오면 이제 벌써 해가 지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는데 뭐 12월 달이 가고 1월 달이 거의 지나가고 2월 달 되는데 한 마리가 또 지나가는 거 발자국에. 그래서 왜 이 호랑이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아 이거 참 이게 뭐가 잘못돼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그 러시아 전문가하고 미국 전문가 그 사람들하고 초빙해서 같이 조사하면서 이런 연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연 다큐멘터리 촬영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씩이나 산이나 들에서 지내할 정도로 힘든 일인데요.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호랑이를 촬영하는 일은 말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상당히 그 호랑이는 그 영특하고 그 은폐를 잘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를 이제 저는 꼭 촬영을 하려고 그 노력을 했죠. 그래도 이제 카메라를 설치를 해놓고 아 이걸 이제 한번 찍어서 우리나라 대표 동물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그 센서 카메라를 이제 그쪽 지역에 다니는 데다 장치를 해놓고 이제 집에 와서 한 5일 있다 이제 거길 다시 그 가서 이제 그 확인하러 이제 가잖아요. 그 가서 보면 카메라가 없어졌어요. 그 이게 왜 없어지나 하고 또 달아놓고 또 와서 또 5일 있다 가면 또 없어지고.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나무를 뜯으러 왔으면 나무를 뜯어야 되고 버섯을 따러 왔으면 버섯을 따야 되는데 이 카메라를 뜯고 가는 거예요. 카메라를 그냥 가져가고. 그래서 얼마나 이 카메라를 많이 잊어먹었는지 힘이 들어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이 찍어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강원도에 있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개발해야겠구나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촬영을 못하고 지금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흐른 거예요. 왜냐면 카메라를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나는 자꾸만 그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 찍을 수 있는 이 방법이 없는가 그래가지고 개발했는데 요즘 이제 이 스마트 뭐 이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동물을 내 안방에서 저녁에도 볼 수도 있고 이런 거를 개발한 게 이제 성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촬영을 할 수 있는 그 정확한 그 카메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이고 후년이고 이제 설치만 하면 여러 가지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우리나라엔 호랑이를 소재로 한 전래 동화나 민화 그리고 속담 등이 많은데요. 그만큼 우리 민족에게 호랑이는 친근한 동물이었다는 건 알 수 있죠. 근데 하지만 현재 거의 전설 속 동물처럼 되어버렸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 우리나라 그렇게 이제 호랑이가 많이 산하에 살고 있었잖아요. 일정 강점기 시절 1917년부터 42년까지 100여 마리의 호랑이를 잡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구제한다고 맹수를 구제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계기가 있는 것은 왜 그랬는지 그 뜻을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그 용맹성을 가진 그 독립군들 있잖아요. 그런 정신이 나오는 게 여기 호랑이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대표 동물. 그러니까 이 호랑이는 그 우리가 옛날에는 그 대표 동물로 해왔습니다. 저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면 이 트램문을 열면 트램문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프레젠터고 독수리 마크가 있죠. 미 국무성과도 독수리 마크가 있고 또 그리고 러시아 쪽에 가면 러시아는 곰, 중국에 가면 펜다곰. 우리는 대표 동물이 호랑인데 지금은 호랑이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까맣게 잊어버린 게 이게 모든 게 우리나라의 그 문제점이죠. 이렇게 살아있는 동물을 일제강점기에서 왜 그걸 죽였느냐 하면은 독립군과 같은 용맹성을 가진 이 호랑이 정신에서 나온다. 호랑이는 은근과 끈기, 이 용맹성 이런 거를 우리 선조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독립군 같은 강인한 인물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에서는 이 용맹성을 가진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 게 이 호랑이 정신에서 나온다 그래가지고 1910년부터 40년째 100여 마리를 잡고 그 다음서부터 호랑이 없다라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근데 왜 호랑이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러시아에 지금 2, 300마리가 있습니다. 그 블라도보스토크하고 이 금강산하고 이 백두대간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블라도보스토크에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오는데 일주일이면 옵니다. 일주일이면 오는데 계속 왕래를 했었죠. 지금까지. 호랑이를 목격한 사람이 있는 거 보면요. 근데 언제부터 이게 문제냐면, 그때 서울 침투 사건, 그 김신조 간첩 그 침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68년도에.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DMZ에 있는 그 철책을 동에서 서해까지 이중 철책을 완벽하게 쳤습니다. 그 전에는 그 산간 그 깊은 계곡엔 철책에 허술해가지고 걔네들이 넘어다녔어요. 근데 그 70년도 그때 완벽하게 그게 차단이 되고 나서부터 이쪽에 고립돼서 지금 근친 번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10여 마리 호랑이가 북쪽에 있는 호랑이, 러시아에 있는 호랑이에 이 피를 섞어야 되는데 그걸 섞기 위해서 그 DMZ 인근 민통선 지역에서 이 발자국이 나고 목격하는 거 보면은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모든 게 차단이 돼 있는 게 이제 문제죠. 네. 일제강점기 일본의 만행으로 우리 한국 야생 호랑이가 멸종위기 동물이 돼버렸는데요. 해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신다고요? 예. 제가 이제 그 호랑이를 강원도에서 그 발자국을 봤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 발자국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목격자가 많아가지고 그 100여 마리 호랑이를 잡은 거 그 뜻을 이제 제가 알았어요. 국회 도서관 가서 책을 봤더니 1917년부터 42년까지 100여 마리 호랑이를 사살한 그 목적, 그 우리나라의 그 독립군 그런 강인한 인물이 못 나와야 된다 이런 거를 알고 호랑이는 100여 마리 잡고 나서 호랑이 없다라고 이제 교육을 시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대사관에 가서 3월 1일 날이면 한 10여 년째 지금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시위는 없습니다. 이 방탄차를 타고 가서 그 스피커에다 호랑이 소리가 엉엉 울립니다. 우리나라의 그 인왕산 호랑이가 처음으로 그 나타난 거 뭐냐. 그 서울 시내를 울음을 울리니까 일본 대사관에서 이게 무슨 호랑이 소리가 나냐. 그런데 저는 뭐 다른 얘기는 안 합니다. 호랑이 울음소리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호랑이 영정을 들고 니네가 이 100여 마리 호랑이 죽인 게 멸종 위기의 근본이니까 니가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우리가 이 동북아 호랑이를 복원하는데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매년 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민족의 강인한 기상을 상징하는 호랑인데요. 일제의 포획 이후 멸종됐다고 알려진 것과 다르게 고려범의 서식 흔적이 국내에서 발견됐다면서요? 그 국제학회, 미국, 러시아. 그 국제학회에 있는 유엔 포럼에 가서 제가 우리나라 호랑이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무슨 10여 마리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국제적인 러시아, 미국 그 최고 권위자들하고 유엔에서 발표도 하고 또 중국 북부 지역 호랑이 그쪽에 발표하는 데도 가서 우리나라 이 발자국에 대한 것도 발표를 하고 그러죠. 저 개인적인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저는 이 국제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호랑이 전문가도 없고 그래서 러시아의 최고 40년 동안 호랑이를 연구하는 그 박상일 연구하는 그 박사하고 미국의 그 지오그래피 초빙해서 강원도에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를 발표하고 유엔에서도 발표하고 중국 동북 호랑이 생북 호랑이가 발표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걸 조사도 안 하고 없다라고 그러는지 제가 이제 그거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우리 대표 동물인데 그 없다라는 게. 그래서 이거를 하루빨리 촬영을 해가지고 우리 강인한 동물이 우리 대표 동물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인식하도록 제가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 어딘가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열 마리면 생각보다 개체수가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학계
어느 분이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호랑이는 3년, 4년 만에 이제 새끼를 낳는데 두 마리에서 네 마리를 낳는데 왜 그놈 그때서부터 낳은 게 무척 많아야 되지 않느냐. 그 이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이 호랑이는 먹이, 그 산을 돌면서 내 먹잇감이 있는가 없는가 어미가 조사를 해요. 그래서 나가서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자꾸만 다니면서 몇 개 개체수가 없으면은 자기 새끼한테 먹이를 안 주고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 먹이가 자기 먹을 것 같이 있으면은 그 자기 새끼를 죽이는 그 원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자기가 마지막 임신한 걸 알아요. 그때는 새끼한테 먹이를 주고 자기가 그 새끼들이 어미를 못 먹게 하고 자기네들이 새끼를 번식하는 게. 그러니까 호랑이도 자기가 먹을 수 없는 개체수 밑동물이 없으면은 새끼를 죽여버리죠. 네, 그렇군요. 정말 신비한 동물인데요. 그 흔적만 있을 뿐 좀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등산객들이 왜 이 산에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이 산에 다니는데 어떻게 호랑이도 한 번도 못 봤는데 당신은 뭐가 호랑이 있느냐 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밑에서 우리가 걸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낙엽 밟는 소리 오고 숨소리에 저기 한 2, 3km 위에 그 정상 팔분능선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소리를 4km를 들어요. 자기 그 청각이. 그러면 저 밑에서 헉헉대고 낙엽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올라오면 왜 올라오는가 먼저 보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그럼 우리는 올라가는데 이 호랑이는 우리를 감시해요. 왜 어디로 가고 이 사람이 왜 산에 왔는가. 그래서 자기 모습을 볼 수 없는 게 이 동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우스리스크 러시아에 그 30마리가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우스리스크에 30마리 있는 지역에 제가 헬기 타고 열흘을 다녔습니다. 그 열흘 동안 계속 다니는데 한 마리도 안 보여서 러시아 박사한테 니네가 무슨 호랑이가 있느냐 한 번도 안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비행기 타지 말고 우리 이제 그 산으로 그냥 직접 들어가서 보자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나오고 지금 우리 지금 가는데 뒤에 지금 쫓아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태학을 모르면은 왜 내가 직접 보지 못하니까 이게 없다라고 그러는데 발자국이 있거든요. 러시아에 30마리 있는 지역에서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청각이 발달돼 있어서 사람이 저기서 금방 그 산을 뛰어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주치는 건 어디서 마주치냐면요. 이 산이 있으면은 이 올라가는 데서 이 밑에 소리를 들어서 여기서는 못 봐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서 정상을 넘어갈 때 얘도 이렇게 같이 만날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잡은 상태에서 딱 마주치는 그런 거예요. 일이 막... 좀 전에 고려봄의 개체수가 10마리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근친 번식의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예, 지금 제가 이제 10마리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는데 저 개인적인 이런 그 생각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국제학계에서는요, 그 호랑이 뭐 40년 막 이렇게 연구하시는 최고 권위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짓말 하면 금방 안 돼. 너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분들도 내가 초빙해서 한국 조사해가지고 이 발자국을 다 확인하고, 이 한국에 이렇게 호랑이가 있는데 이제 왜 이렇게 없다라고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거는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일제 때 이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강인한 사람이 못 나오게 없다라고 그래서 그 정신을 빼버린 거다. 그런데 10여 마리 호랑이라는 거는 이제 강원도에서 그 제가 발자국이 이제 9.5cm 어미 발자국이 나왔잖아요. 그 여름에 새끼 발자국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새끼를 낳으려면 수토랑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마리 이상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지역을 벗어나서 그 기장 쪽에 부산 기장 쪽 그 산에서 조사했을 때 그 새끼 발자국이 있으니까 그 이동을 못해요. 지금 강원도에서 거기까지만. 그래서 양쪽을 봤을 때 네 마리 해놓고 이 소백산 이런 데는 원주 호조면 이런 데서 발견된 거는 그거를 합쳐서 그냥 8마리니까 10마리 이상이다 이렇게 발표한 거를 국제학계에서 제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근친 번식을 막아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호랑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를 피를 섞어줘야 됩니다. 그 10여 년, 20년이 흐르면 이제 근친 번식을 해요. 가족끼리.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런 그 모욕을 하는 거냐면 호랑이한테. 호랑이 그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얼마나 그 피가 열악해지겠습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가니까 제가 이 DMZ 일부 그 호랑이 다닐 수 있는 지역을 철책을 열어주자. 호랑이는 정치적 국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철책을 조금 열어줘가지고 거기다 센서 카메라를 놓으면은 그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거. 또 예를 들어서 그 철책을 열면은 뭐 간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간첩도 다 이 카메라에 다 잡혀서 신호가 오니까 더 편하죠. 그러니까 그 열어서 이 우리 그 10여 마리 호랑이 있는 이 혈통을 살리기 위해서 북한, 조선범, 러시아의 시베리아 암울 호랑이, 중국의 동북호, 이 호랑이들의 피를 섞어서 조에 우리나라의 이 강인한 동물, 대표 동물이 다시 살아나서 이 강산에 우리 호랑이와 같이 동해 해가 뜰 때 그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저절로 우리 민족한테 오는 겁니다. 네. 하루빨리 호랑이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은 해외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계속적인 그 호랑이 연구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은 그 UN 학회 같은데 또 미국 그 CNN 방송, BBC 또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쪽에 있는 그 실무자들이 저한테 우리 집을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구한 거를 좀 얘기 좀 해달라 또 발표 좀 해달라 그러는데 저는 하루빨리 이 우리나라 대표 동물 이 호랑이가 근친 번식을 하고 있으니까 근친 번식을 막기 위해서 저는 국제학회에 가서 계속적인 이 활동. Lim Sun Nam from South Korea wants to say a few words about leopards in South Korea. So. Good afternoon. My name is Lim Sun Nam. I am the president of the Institute of Korean Tigers and the founder of the Stobit. First of all, I am very much honored to participate in this seminar. And you, watching TV news that South Korea President Kim Dae-jung and North Korea leader Kim Jong-il went shaking hands and holding each other. Now the train will be going through DMZ and we definitely need to open a Korea for everyone in DMZ. And has had a wealth of experience internationally. I think we're very lucky to have his assistance during this workshop and leading up to the workshop. Thank you. I turn to Mr. Choi and Lee to the environment. I will show you a footprint of Tiger. I have found the footprint of Korean Tiger in the Russian expert who surveyed in South Korea. 빨리 한국 호랑이와 북한에 있는 호랑이와 러시아에 있는 호랑이가 자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으면 여기 있는 박사님께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네, 해외 방송사와 함께 다큐도 촬영하셨다고요? 예,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호랑이를 이렇게 이제 그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적인 그 미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피 또 영국의 BBC, 또 UN 학회 이런 데서 초빙해가지고 발표는 초청장이 오고 또 저희 집에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강원도 가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발자국을 이렇게 그 박사들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거 국가적인 이 동물인데 왜 네가 개인적으로 하냐 참 안타깝죠. 회장님께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가족들의 지원이 없으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지금 뭐 가족 얘기하면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그 한참 그 좋을 나이에 30대서부터
그 돈 잘 벌던 사람이 산에 들어가서 한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어쩐지 울 적이 있고, 매일같이 또 기름 붓고 거길 가는데 돈은 안 벌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아빠는 왜 그 돈 잘 벌다가 안 오는지 모르겠는 그런 눈빛이 보여요, 벌써. 그러더니 하루는 애들이 인터넷을 쳐봤나 봐요. 우리 아빠가 무슨 일을 하나. 이제 그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걸 인터넷을 잘 모르니까 그 왜 돈 안 벌고 저렇게 있나 이랬는데, 인터넷을 쳐봤는지 내가 그 산에서 너무나 애들 눈빛을 보고 내가 이 호랑이를 간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 일을 그만두고 이제 돈 좀 벌어야겠다 그랬더니, 아빠 일을 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저 아르바이트해서 더 학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 일을 하세요. 그래. 야, 돈을 내가 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애들이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그 가치 있는 얘기입니다. 돈은 뭐냐면은 그 탐욕으로 가면은 그 집안이 좀 좋지가 않아요. 탐욕 세계로 가면은 그 다음엔 불행이 오는 거죠. 그게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불행이 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그래서 그 애들이 인터넷 보고 나서 그 가치 있는 일을 하시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 돈을 벌 테니까 그냥 그 일을 계속 하십시오. 그 나는 외국 사람들이 오는 게 무슨 사람이 오나 했더니 굉장히 유명한 그 방송국, 미국의 CNN 방송이고 BBC고 그런 데 나오는 그런 인물이 되려면 상당히 힘드니까 아빠 일을 하세요 그러면서 애들이 지원이 돼지고, 또 집사람도 그냥 너무 그 돈 쪽으로 가지 말고 가치 있는 일을 해라. 그래서 저는 그 가족의 그 후원을 좀 입어서, 마음은 아프지만 내가 또 이 산다는 게 탐욕 세계로 가면 뭡니까? 탐욕은 곧 그 불행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 국가적인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니까 나는 애들이 지원해 준 게 너무 감사하고, 언젠간 이제 그 하늘에서 너의 일을 100% 그 촬영하게끔 이렇게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족만큼 든든한 지원군이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88 올림픽 때처럼 평창 동계 올림픽에도 마스코트를 호랑이로 선택을 했는데요. 예, 우리나라에 이제 그 동계 올림픽에 그 숫호랑이라고 이제 마스코트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88 올림픽 때도 또 호랑이를 쓰고. 근데 우리나라는 호랑이 없다고들 그러잖아요. 정부에서. 그럼 이 호랑이를 쓰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호랑이 없고 호랑이 있는 건 러시아에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러시아의 우리 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 굉장한 그 의미가 있는 그 뜻이 있는 것도 모르고 함부로 우리는 호랑이 없다 그러면서 호랑이 마스코트를 쓰면은 우리가 러시아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강원도에서 조사한 거 보면 이 발자국도 있고 목격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하루빨리 국가에서 이 호랑이 찾는데 이 호랑이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걸 찾는 일을 해야지, 그걸 안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것이 그 호랑이 없는 나라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우리 민족 기상을 상징하는 호랑이에게 좀 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과 호랑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바람, 또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대표 동물이 없어서 나라의 이 모든 인재가 안 나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인식을 하고 그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호랑이 찾는데 국가적인 그 차원에서 이 호랑이 찾는데 같이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10여 마리 호랑이의 이 피를 빨리 섞어주기 위해서는 일부 DMZ 철체, 그 호랑이의 정치적 국경이 없는 이 동물들한테 피해를 줄 게 아니라, 우리는 사상적인 그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호랑이는 사상적 정치적 개념이 없는 이 호랑입니다. 이 동물들이 DMZ 철책을 조금 열어줘서 빨리 하루빨리 피를 안 섞어주면은 이 호랑이의 건강 이런 모든 게 다 멸종 위기로 가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동물을 다시 되찾는 일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일을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찾는 데 힘을 합쳐 우리 후손들이 세계에 나가서 떳떳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이 젊은이들이 세계로 나갈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